우리아는 죽고 바세바의 배는 점점 불러갑니다. 12장 후반을 보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그 10개월가량 다윗은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외세와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놀랍죠? 죄를 졌는데 일은 잘 돼요. 10개월 동안 큰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일이 묻힐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뉘우치지 않았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자 주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고 잘못했습니다. 나아가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께서 먼저 아담아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자지만 완악했던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사 선교사가 파송된 날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1885년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아침에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복음의 상륙,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미처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달가량 태평양을 건너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편안한 환경을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특별한 젊은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10개월이 아니라 단 10일 안에 내어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나단을 보내셔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시키신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왜 기회를 줍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른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뭐가 틀렸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나단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즉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점점 미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 죽습니다. 그 용장이고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무엘도 두려워했을진데 다윗은 얼마나 나단은 얼마나 떨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다. 충직하게 가서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충직하게 가서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3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한 사람과 암양 하나밖에 없는 부한자가 대조가 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난 딸처럼 되었거늘. 근동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애완동물처럼 키운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개를 키울 때는 개와 함께 침대에서 자고 개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것밖에 소유가 없고 그를 사랑함이 딸처럼 사랑했다.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는 정실 부인과 후궁이 많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밧세바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노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즉 다윗은 가난한 자 우리아를 공격하고 그의 소유를 뺐습니다. 4절을 보세요. 어떤 행인이, 행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부자에게 오매, 친구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닙니다. 막역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예요.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위하여, 그 이웃을 위해서는 동정을 베풀지 못할 망정, 안면도 없는 행인을 위하여서 이웃을 탈취합니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4절 안에, 한 절 안에 행인이 두 번, 자기에게 온 사람 한 번,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세 번이나 언급되면서 그를 위하여 이웃의 소유를 탈취한 이 나쁜 부자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직접적으로 탁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사람을 설득시키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원수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자일 것입니다. 이런 나단의 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직까지 감각에 살아있습니다. 왕으로서 재판자로서 감각에 살아있습니다. 나쁜 놈이다.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웃의 남의 양을 훔친 자는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네 배로 갚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양심은 무뎌졌지만 판단력은 아직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이 기둥덩어리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인 거죠. 이제 판단력이 선 노한 다윗에게 나단은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아직 율법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아를 죽인 잘못으로 죄의 형벌로 그의 아들 네 명이 죽지요. 이제 바세바를 통해 난 그 이름 모를 그 첫 아들이 죽고 첫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 시대에 속한 그리스도 오시기 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네 배나 갚아 이 갚음을 당해야 할 죄를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네 배로 갚음을 당해야 했을 텐데요. 이 부자 옆에 살던 가난한 자는 자신의 암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어린 양, 독생자를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내어주셨죠. 저는 어제 본문 26절 말씀이 가슴을 후벼팝니다. 바세바가 그 남편의 죽음을 놓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분명 소리내어 우셨을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죠. 온 세상에 캄캄하여지고 거센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내어 우신 그 침묵 속의 절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듣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나단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뒤끝없이 정면승부 하다가는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떠나가는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뜻도 수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둔한 나를 깨워주셔서 나단과 같은 지혜로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양심이 무뎌져서 10개월 동안, 1년 동안 회개도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명명백백한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처럼 모든 환경을 여셔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설교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윗처럼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양심이 무뎌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아울러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어린 양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자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가족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사용하시는 줄 알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위로의 주님 찾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가정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나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